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탄압입니다. 만약에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맞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인가요? 귀국할 때 JTBC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그리고 그들끼리 한 대화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주고받는 이런 거는 2층 즉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 내부 녹취록에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진실은 명백합니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지금 민생이 어렵고 또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에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습니다.